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지금 제가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지방을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오후에 지방을 가기 때문에, 내일, 일요일 날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분갈이 하기 전 모습하고, 분갈이 후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또 들었습니다. 영상은 제가 일요일 날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자, 요 아이들은 분갈이 할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 아이는 멕시칸 로라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작년 겨울 무렵, 1월 13일이네. 24년 1월 13일 날 제가 데려왔던 멕시칸 로라라는 아이예요. 멕시칸 로라가 이렇게 작아져서 그렇게 많이 작아지진 않았지만 원래 좀 크게 좀 심어 놨었어요, 처음에. 요 멕시칸 로라를 이렇게 화분이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조금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이렇게 꺼내놨고요. 요 아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도테랑입니다. 도테랑이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인데 올여름에 고생을 좀 많이 해갖고 이렇게 빈 공간도 좀 생기고 하엽이 좀 많이 적고 그래서 요 아이도 좀 작은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한 세월이 오래된 도테랑인데 올여름에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드로잉입니다. 드로잉이 지난번에도 몇번 제가 영상에 담아드렸었지만 목대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공기뿌리가 심하게 나오고 있고 목대도 좀 시원찮은 것 같고 요 아이도 한 몸이었었는데 제가 요 아이를 또 분갈이를 하다 보면 또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될것 같고 자, 이제 이 아이들도 목대를 좀 밑으로 좀 내려서 좀 모닥모닥 해갖고 심어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안젤리나예요. 안젤리나 이 아이들도 하나의 이제 화분으로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꺼내놨고요. 안젤리나. 그리고 이 아이는 라밀라떼 철화예요. 이 라밀라떼 철화가 밖에서 좀 오래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소실된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철화 쪽은 제가 좀 정리를 해줄 거고, 요 철화 쪽도 목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분리를 한번 해보고, 콩분으로 조금 작게 해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라밀라떼 철화들하고 같이 모닥모닥 해서 심어줄 수도 있어요. 자, 라밀라떼 철화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해리와슨이에요. 해리와슨 입구화가. 이 아이들도 얼마 전에 비를 많이 맞고 나서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서 이 아이들도 조금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백장미, 아유, 백장미도 이렇게 너블너블하죠? 너블너블한 게 아니라 공간이 많이 비었죠? 이 아이들도 모닥모닥 세워가지고, 저기 뭐지? 그한 몸이 좀 분리가 되더라도 이 아이들도 좀 모닥모닥 해서 이렇게 모아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피어리스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오래돼 나간데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좀 작은 화분을 옮겨주고 요거 주두라는 아이가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주두가 깨몽이 이렇게 들었는데 올 여름에 이 아이가 웅이 때문에도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 많이 지고 나서 공간이 많이 비었죠. 주두가.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고 정리를 좀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분갈이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분갈이 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놓고 제가 분갈이 하고 나서 짠! 하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봐 주세요. 자,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분갈이한 아이들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드로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대가 완전히 다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닥모닥 분갈이 해줬고요. 밑으로 저기 뭐지? 목대 좋지 않은 아이들은 다 잘라서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드로잉이 이렇게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안젤라 두포트에 살고 있던 아이들, 두 화분에 살고 있던 아이들, 제가 식재해주고 싶었던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하나의 화분에다가 안젤리나를 이쁘게 분갈이 해줬고요. 원래 이 모습, 요렇게 세 포트를 합식해주려고 제가 구입했던 아이들인데, 안젤리나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저기 두 개의 화분에서 따로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 제가 처음 요 아이 구입할 때 마음처럼 이렇게 세 개를 한 화분으로 이렇게 다시 분갈이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요거 멕시칸 로라는 여기 드로잉에 살고 있던 화분에서 이렇게 사각 화분으로 백장미가 살고 있던 그런 그 사각 화분 같은 그 화분으로 이렇게 멕시칸 로라를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피어리스도 요렇게 큰 화분에 있던 아이를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요거는 이제 주우드가 살고 있던 화분이에요. 주우드가 살고 있던 화분으로 피어리스 이렇게 작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요 라멜라떼 철아는 라멜라떼 철아 요아이하고 요아이는 콩분에서 살고 있던 아이들 그 아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라멜라떼 철아 하나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주두는 요렇게 요 화분 빨간색 화분이 조그만 화분이 있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주두를 분갈이 목대를 밑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조금 깊게 해서 심어줬고요. 해리와슨도 목대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해리와슨도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모닥모닥 모아놨고요. 요 도테랑 좀 보세요. 도테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푹푹 앉혀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빨간색 화분이 있어가지고 나눔 받았던 화분이에요. 요 화분도 이렇게 도테랑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리고 백장미도. 백장미도 역시나 목대가 안 좋았어요. 다 분리가 됐습니다. 백장미하고 드로잉이 목대가 많이 아팠더라고요. 줄기가. 그래서 이렇게 모닥모닥 빨간색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요거는 조금 깊죠. 요거는 이렇게 해갖고 백장미 너무도 예쁘게 예쁜 모습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쏙 들어. 자,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자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이쁘죠? 확실히 공간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모닥모닥 심어놓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늘 분갈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다가 필요한 아이들 그때그때 저는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와장창 다막 분갈이 안 하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들 분갈이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 눈에 띄면 분갈이를 한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한여름에도 분갈이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도 아이들 뿌리 내리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자,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영상에 담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이고, 요 백장미도 이쁘고, 도테랑도 이렇게 모닥모닥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자, 도테랑도 예쁘고, 이렇게 저기 깨망 들고 있는 주우두도 이쁘죠? 오렌지빛에 깨망 들고 있는 주우두 너무 이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